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만장일치로 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몇 분일까? 한 분이라고 하는 쪽에 100% 올인하면은 두 분, 세 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세 분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 방점을 찍으면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인간의 머리로 수없이 많은 설명들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모르고 대충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으뜸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성령은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해한 건 아니고 또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예수님 머리, 하나님 머리, 성령님 머리 달린 거다. 삼신 할머니로 또 격하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부터 나뉘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인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지금 다시 오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도 100%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특별히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최고의 교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누구한텐가 이렇게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진리만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교수법도 그대로 좀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저는 좋아하면 그냥 100% 닮으려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물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글씨체가 그 선생님 글씨체하고 100% 똑같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닮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방법을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실물을 이야기하다가 천국도 너희들이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위치다. 이와 같으니라. 언제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실물은 우리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늘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늘도 이치는 이와 똑같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실물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는데 남녀노소,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가릴 것 없이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어느 한 사람 지겹다고 하는 사람 없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강의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에 뭔가 엄청난 원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뇌신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뇌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른쪽 두뇌는 주로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뇌로 만들었습니다. 왼쪽 뇌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보면은 왼쪽 뇌는 부지런히 그것에 구체적인 것, 사실적인 것, 논리적인 것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오른쪽 뇌는 추상적인 것, 감성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서로 분석이 딱 끝나면은 두 뇌가 뇌량, 그 량자는 양일권 양자입니다. 대들보 양자예요. 양상분자할 때 그 양자인데 뇌의 량, 다리가 있는데 각자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쫙 한가운데 뇌량으로 다가와서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서로 만나는데 두 개가 딱 합치가 되는 그 순간 드디어 한 사실과 사물에 대해서 안과 박, 구체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보는 순간인데 그 순간 우리 입에서는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이건 인종을 떠나서 똑같아요. 뭔가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때 공통적인 것은 왼쪽 뇌와 오른쪽의 뇌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합치되는 순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사실적인 실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속에도 원리는 들어있으니까 그 원리를 저 하늘도 이와 같은 것이다 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실물 교훈 교수법을 활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이해를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하고 기도를 하다가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를 활용하면은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의 특성을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이 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속에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세 분이면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참으로 막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을 얘기하다가 저기 태양의 본체,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러나 우리가 눈뜨고 직접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햇볕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만질 수도 없지만 따뜻한 태양의 열이 또 있지 않느냐. 이분은 성령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태양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생명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수 되시는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의 치료를 받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물의 세 가지 특성을 잘 활용하면 참으로 놀라운 이 육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물은, 육적인 물은 삼위일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은 이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인데, 이 물은 본질적으로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H2O예요. 물은 is H2O 맞습니까? 물은 H2O예요. 맞습니까? 100% 맞아요. 또 얼음은 is H2O다. 맞습니까? 100% 얼음은 물입니다. 또 수증기는 100% 뭐예요? H2O 물입니다. 그런데 다 본질적으로 H2O인데 물하고 수증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하고 수증기는 유치원생도 구별을 합니다. 물 is not 수증기. 물은 수증기가 아니래요. 물하고 얼음을 또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일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 물이 얼음은 아닙니다. 얼음이 또 수증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이 H2O는 물과 얼음과 수증기처럼 분명히 구별되면서 또 특성도 다른, 역할도 다른 세 개의 퍼스널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는 한 H2O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죄악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세 분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한 말씀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설명을 해보면 Holy Father,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이분은 God,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Holy Father, 거룩한 아버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문자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 그분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God,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퍼스널리티,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Holy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성령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하나님인데 하늘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옷을 바꿔 입고 와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모습으로 오신 그 분은 성령님인데 사실은 한 분이 옷만 바꾸고 입고 나온 거다. 그것도 성령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든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아들 예수라고도 불려지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는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는 쉬울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묘의 영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의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저쪽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 누가 옛날에 쓰던 흑백 TV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아버지 그냥 총천연색 칼라 TV로 볼 수 있는 그 칼라풀한 이 영상을 찍어서 안테나로 보내줬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는데 아무리 빨갛고 빨가족족하고 노르스름하고 이런 수많은 색깔을 찍어서 보내줬어도 그 흑백 TV로 보는 사람이 그 색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조금 더 환하고 조금 더 어둡다, 요거 뒤에는 환하고 어둡다 이것밖에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차원의 세상만 이해하는 사람에게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100%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인 척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강아지를 딱 끌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인이 강아지 목에 딱 연결되어 있는 목줄을 그냥 얼마나 세게 낚아채는지 강아지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근데 이 강아지 입장에서
저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경고도 주지 않고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할 정도로 그냥 목을 딱 낚아챘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강아지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지 뒤에서 갑자기 차가 달려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주인의 마음을 강아지 차원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자꾸 어느가 하나는 잘라버리고 자꾸 더하고 원어 성경을 고치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는지 간단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 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시가 되지 않지만 이 외국어는 복수 단수가 아주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복수의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입니다. 분명히 한 분이신데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세 분이구나.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창조하시니라. 영어 시험 볼 때 주어가 유면은 비동사는 뭐가 와야 돼요? You is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You are. 이렇게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단수 복수로 나뉘어지는 이 히브리어에서 분명히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시니라 봐라 이건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분이라고 하는 걸 또 강조할 만큼 각자 각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독특한 자기 영역에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또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Holy Father, 이 성부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신 분인가 하고 보니까 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특별히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다 같이 창조했지만 훨씬 더 주도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특별히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야훼, 그 뜻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누구 자식이 아니고 나는 나야. 근데 여기 누구 자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낳았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런데 야훼 되시는 하나님만 그냥 누가 낳아주어서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주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나야. 내 스스로 존재했어.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유일하게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이분은 그럼 어디서 났어? 그냥 스스로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냥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이 원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완전히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있고 with 그 옆에 말씀이신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또 바로 하나님이래. 분명히 뭔가 어떤 차원에서든지 구별되는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또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세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 Jesus, 예수로 나와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분명히 같이 항상 일을 하시고 같이 존재하시지만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이름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쳐버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때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창조하실 때 쉬셨을까?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때 있었고 이분이 아니고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예수님도 창조 때 함께 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도 그때 창조 시에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그 어떤 퍼스널리티가 독립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 구별이 또 되는 면이 있을까? 성령 하나님은 이름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우리가 창조되고 태어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역할도 있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그 하늘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옆에 와서 위로도 해주고 곁에 서서 도와도 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이면서도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가슴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을 뭔가 하나 더 하든지 뭔가를 꼭 하나 뺀 상태로 이해하기를 원해요. 실컷 하나님 일평생 믿은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도 했고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아 섭합니다.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럼 일평생 믿은 주님은 누구예요? 잘못된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어요. 엄청난 신학자들이 여기서 완전히 나누어졌고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을 보게 돼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참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 1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나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우린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뭐 거기 가봐야 알지 우리고 어떻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라도 분명히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걸 부인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호와 증인 교회가 정말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리킨다 그러고 정말 정말 똑똑한 척 하지만 막 그냥 원어에 원어를 대면서 결국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아무리 원어를 갖다 대도 원어를 보면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 들통날만한 데서는 신세계 번역성경에서 원어를 바꿔버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모든
거짓 신들은 이 부분에서 넘어가 있는 것을 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로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주인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신들을 책으로만 봐서는 실감이 안 가서 직접 다 다니면서 그냥 쑥 지나오면 또 모를까봐 한번 가면 1주, 3주 있으면서 한번 가지고는 잘 안 보여서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신들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너무 유치해, 어떤 신들은. 근데 이야, 인도의 힌두교를 알면 알수록 사탄이 개입한 종교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비가 만든 종교예요. 그냥 무작정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한 걸 사탄이 모를 턱이 없어.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어설프게 이 거짓말하면 누가 믿는 자들이 넘어오겠어요? 거기도 힌두교인들도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힌두교에 삼주신이 있는데 브라마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네 개 달려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성경에 나오는 야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할과 똑같아요. 또 비슈누, 신이 나오는데 모든 걸 도와주고 유지해주는 신, 성령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세 번째 쉬바 신이 있는데 파괴의 신입니다. 아, 비슷해, 성경에 있는 거하고. 졸다가 들으면 하나님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장 중요한 누구 하나가 묘하게 없어졌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어요. 정말 성경에는 3층 하늘까지 얘기하지만 7층 하늘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무리 체계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리에 쉬바, 루스벨이 들어와 앉아있는 거예요. 쉬바가 하는 일은 완전히 루스벨하고 똑같아요. 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그냥 한 분이면 한 분, 세 분이면 세 분 그러지. 아,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했을까?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 하늘 날아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 아닙니까? 그냥 전적으로 그 한 대목 한 대목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왜 한 분이어야만 될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분명히 한 분이지만 사랑은 혼자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혼자 사랑이 어딨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사랑은 돼. 만약에 한 번으로 딱 끝났다 그러면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개념이 성립이 안 돼. 혼자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나 말고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의 개념이 성립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둘만 하지 왜 셋이냐? 둘이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식은 그냥 팔을 잘라서도 내줄 정도로 사랑을 해. 근데 담만 넘어가면 옆집 아이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랑 있어요 없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이지. 그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막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 남편만 사랑하지 옆에 하나만 건너가면 이건 완전히 아니야.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둘도 사랑하지만 제3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타적인 사랑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세 분은 있어야만 이 속에서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수 되시는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생명수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 만드신 그 물을 보면 아, 세 개의 특성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본질적으로는 H2O 한 분이시구나. 물은 H가 몇 개예요? 두 개. O가 몇 개예요? 한 개. 영적인 생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H2O는 첫 번째 H는 Holy Father, 두 번째 H는 Holy Spirit, 세 번째 O는 누구의? Only Son. 분명히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구별되게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H2O,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실물 교훈 교수법으로 한 꺼풀 두 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물의 이치와 생명수의 이치를 성경에서 매치시켜 보면은 육체가 고장 났을 때 이 물의 이 특성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특성을 가지고 수치료를 하면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의학을 단 한 과목도 공부 안 하고 이미 광릉 내 힐링센터, 우리 장로님 사모님 광릉 내에서 제가 할 때 오셨다고 그랬죠. 거의 한 27, 8년 전 그때 오셨는데 수십 년 만에 오늘 오셨어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때 의학을 단 한 과목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요대로 한 거예요. 아직 의학을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를 가지고 수치료학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영적인 물의 이 특성을 생각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치유의 원리들을 실물 교훈 교수법에서 뽑아내가지고
그건 이론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중환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100여 명씩. 그때 기억납니까? 방 하나에 9명씩 차고. 옆방에 이 코고는 소리까지 들리고. 그런데도 정말 정말 기적처럼 치료가 됐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한 껍질 더 벗겨서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실물 교훈 교수법의 원리로 들어가면서 대학에서 수치료법 한 학기 내내 가르쳐도 다 끝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내용들이 이것으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치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성경의 원어는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육적으로 풀면은 치료의 교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30년 전에도 똑같이 한 강의를 지금 제가 그때는 이렇게 정사각형 화면으로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조금 길쭉한 화면으로 바꿔만 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에 또 의학을 공부한 거 가지고 누구 논문에도 그렇다고 증명됐다. 뭐 이런 것 조금 더해지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육적인 원리가 완전히 하나로 맞추려고 해도 답이 아니면 맞춰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치료되는 이런 놀라운 치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몸을 통해서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고 이 땅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 치료는 됐는데 저기 사랑은 하나도 없어도 이거 이상한 데서 치료받은 거예요. 이상한 데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치료가 되고 나면 이 속에 사랑이신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통증만 사라지고 허리만 펼쳐진 게 아니고 온몸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여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이신 그분과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